방금 했잖아. 자, 우리 30번 볼게요. 자, 스토리라는 것은 오직, 자, 에즈에즈 나왔네. 명사만큼 믿을 만하다 이거죠. 스토리라는 것은 스토리텔러만큼만 믿을 만하대. 자, 지금 뭐와 뭐의 관계야? 스토리와 스토리텔러 사이의 관계 나타내주고 있네. 스토리텔러가 믿음직스러우면 그럴수록 스토리도 믿음직스럽다. 뭐 얘기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누가 무엇 하기 위해서? 스토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자, 이거 AB로 잡아보자. 그랬을 때 이 A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신뢰가 어떻게 돼야 돼? 확립이 돼야 돼. 신뢰. 그래, 맞아. 신뢰. 무슨 말이냐? Whenever someone stops to listen to you. 누가 무엇 할 때마다, 누군가가 멈춰서 듣기 위해 멈출 때마다 하는 일을.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너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자, 누군가가 네 말을 들으려고 하던 일을 멈출 때마다 an element of unspoken trust. 말하지 않는 무언의 어떤 신뢰의 요소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존재한다는 거잖아. vanish 하면 사라지는 거죠. Your listener, 너의 리스너는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누가 무엇 할 것을 믿어? 너, 너가 누군데? 바로 스토리텔러잖아. 너가 say something worthwhile to him. 뭔가 그한테 가치 있는 걸 말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지. 누가 갑자기 너네한테, 야! 그러면은, 아, 내가 뭔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멈출 거 아니야, 하는 일을. 근데 막 알고 보니까 뻘소리야. 아, 씨, 뭐야, 이러잖아. 맞죠? 자, 그게 뭔데? Something.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야. That will not waste his time. 아이씨, 시간만 낭비했네. 이렇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the few minutes of attention he is giving you. 그가 너한테 주는 그 몇 분의 관심. 그 관심은 사실 무엇이야? Deceptive. 속이는 거야. Sacrificial. 희생적인 거야. 희생적인 거지. He could choose to spend his time elsewhere. 그는 그의 시간을 다른 어딘가에서 쓰기로 결정 선택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 he has stopped. 그는 하던 일을 멈췄어. 뭐 하기 위해서? To respect your part. 너의 부분, 어디에서? 대화에서의 너의 부분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췄다 이거지. This is where the story comes in.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야기가 들어오는 부분이야. Story라는 거지. 즉, 여기에서 이제 뭐야? A가 들어오는 부분이래. Because the story illustrates points clearly and often bridges topics easily. 자, 이 A라는 것이 포인트를 굉장히, 요점들을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두 번째로는 연결해줘. 토픽들을 굉장히 쉽게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신뢰가 확립이 될 수 있어. 빠르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recognizing this time element to story. 자, 인식하는 거. 이 시간적 요소들. 근데 무엇에 대한? 이 스토리에 대한, A에 대한 시간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거. 이게 이 trust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지. 상대가 시간을 써서 듣고 있는 거니까 이 시간이라는 요소를 인식을 하는 게 스토리를 주고받고 할 때 그 신뢰에 도움이 된다 이거잖아. 너의 리스너의 타임을 respect하는 것이 capital letter, 대문자, 즉 뭐야? 제일 중요한 것이야. 무엇에서? At the beginning of your sentence. 너의 문장에서의 초반에 제일 중요하대. 이것은 It leads the conversation. 무엇을 어디로 이끌어? 이것은 무엇을 어디로 이끌어? The conversation, 대화를 sentence, 문장으로 이끈대. 어떤 문장이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이지.
만약에 근데 언제에만 그럴 수 있대? 조건이 붙었잖아, 조건. 언제에만 이렇게 가능해? 신뢰가 얻어지고 신뢰가 not taken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하면은 당연시하다잖아. 신뢰가 당연시되지만 않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만 되면은 대화라는 것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가 쌓여진 문장으로 이끌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건 뭐야 결국에는 대화를 할 때 이 A 스토리라는 것이 얘기가 나올 때 B 스토리텔러한테 얻어지는 어떤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뢰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듣는 사람의 시간을 고려를 함으로써 신뢰가 얻어질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됐어?